논란을 거듭했던 창원의 새 야구장 명칭이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창원시 통합에 따른 지역 갈등은 새 야구장 명칭 결정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창원시 의회는 새 야구장 명칭을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의결했습니다.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산이라는 지역명을 야구장 명칭에 포함시킨 겁니다. 시의원들의 이름을 밝히는 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27명이 찬성했습니다. 옛 마산과 옛 창원 출신 시의원들이 주도한 찬성표가 옛 진해 출신 시의원들이 주도한 반대표를 앞질렀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선 지역 간 갈등이 극명하게 표출됐습니다. 새 야구장 명칭 선정위원회가 제안한 창원 NC파크를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수정 제안하면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창원과 진해 출신 시의원들은 명칭 선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창원 브랜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름은 단순하고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원이라는 명칭을 브랜드화하는 게 맞다고 보시고요. 마산 출신 시의원들은 마산의 야구 역사와 주민들의 여론을 존중해 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역사와 전통성을 고비했다 하면서도 마산이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게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새 야구장 명칭이 너무 길고 지역명이 두 개나 포함됐다는 지적 속에 실제로 야구 팬들과 구단들이 어떤 명칭을 주로 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